지금 9월에 심었던 히아신스에서 이렇게 싹이 돋고 있어요. 만약 이걸 실내에다가 두면 따뜻한 기온 때문에 잎이 빠르게 자랄 텐데요. 주의하실 점이 구근을 시장에서 사신 분들은 이렇게 심어서 따뜻한 실내에서 빨리 키우셔도 꽃을 볼 수 있는데 저처럼 작년에 심어서 올해 구근을 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사계절을 보낸 구근이라고 하면 얘는 실내로 들이면 꽃을 안 핍니다. 구근 식물도 그렇고 또 대부분의 식물들도 그렇지만 겨울철에 저온철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지나지 않으면 얘네들이 꽃눈이 분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되어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실내 가드닝에서 첫 해에만 꽃을 보고 그 다음에부터 꽃을 계속 못 본다면 그게 겨울철 혹은 가을, 겨울, 봄 이때 그 저온 기간을 거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히아신스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추위를 겪어야지 꽃눈이 분화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캔 구근을 이렇게 수확한 구근을 다시 심으신 분들이라면 이걸 절대로 실내로 들이지 마시고요. 초가 겨울이 올 때까지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서 밤에는 서늘한 그런 바람을 마음껏 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온처리 기간이 끝나야지 다음에 예쁜 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겨울철에 실내에서 일찍 핀 히아신스를 보고 싶으시다면 저온처리가 된 구근을 구매를 하셔서 키우시거나 아니면 이 구근을 집에서 이제 저온처리를 해서 심으셔야 되는데 그게 신문지에 싸가지고 냉장고 같은 데다가 이제 넣어서 좀 둬서 이제 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냉장고 안에 있는 다른 식품들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 같은 것들의 영향으로 또 이 구근 자체가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온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꽃이 안 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 실내에서 꽃 피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온처리가 되어 있는 구근을 구입해서 심으시고요. 이런 수확한 구근은 그냥 밖에서 찬바람 쐬면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